황승훈 복싱에 차우민 선수, 57번부터 구미 고릴라 복싱에 박현민 선수 65kg 시합 시작합니다. 구미 고릴라 추보승 성지 복싱 노희찬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오늘 나기문 복싱 체육관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구미 고릴라 복싱은 체육관 이름만으로도 뭔가 특화한 모습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창원 몬스터 김동욱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 다 몸이 날렵합니다. 이제 스피드의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오. 스텝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붙으면 주먹이 안타죠. 아, 저러면 안 돼. 떨어질 순간 추면 안 되죠. 근데 저희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주먹이 안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들어갔어요. 네. 숙이면서 속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배가 또 들어갔죠. 와, 지금 라이트 카운터가 좀 멈췄습니다. 박빙인데요. 네. 오, 라이트. 좀더 정타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2라운드 여기서 다 보여줘야 됩니다. 다 보여줘야 됩니다. 영혼의 힘을 끌어써야 돼요. 아, 헤드기어가 좀 늦었는데. 챔피언 체육관에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예. 네.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청코너가 피지컬이 더 좋아요. 리치도 길고 스텝도 좋고. 지금 국을 한 방 맞췄습니다. 투지가 좋네요. 네. 들어갔어요. 네. 여기서 다 보여줘야 됩니다. 다 보여줘야 됩니다. 청코너가 배를 한번 찔러 넣었거든요. 홍콩의 주먹이 정확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한번 찔러놓고 어퍼도 정확하게 이번에 또 훅을 또 맞췄고 역시 챔피언이 있는 체육관은 뭔가 훈련 방법이 다른 건지 후반 라운드에 더 살아나는데요. 후반이 더 살아나네요.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섯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 와, 펀치 정확도가 엄청난데요. 네. 잘했어. 아니 청코너가 좀 더 우세하다고 판단되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주먹을 너무 정확하게 집어넣으니까 경기 결과가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출전자 경기 종료 후 상장 받아가십시오. 57번째 경기. 57번째 경기. 창원 몬스터 하승우, 구미고릴라 추보승. 57번째 경기. 창원 몬스터 복싱의 하승우 선수. 이어서 59번째 경기까지 정합니다. 노희찬 승승 선수 55kg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관 이름만 보면 몬스터 대 고릴라의 싸움. 57번째 경기 주도복식 이민수. 네. 몬스터가 이길 것인지 고릴라가 이길 것인지 준비 바랍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예. 와, 몬스터 밀어붙이는데요. 오비복싱 조하준 선수, 반성 장정구 김정민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와, 두 분 다 지금 재는 거 없습니다. 기회만 보이면 카운터. 우와,
지금 뒷손 카운트는 문서 쪽에서 조금 더 맞추고 있고 6판은 지금 고릴라 쪽에서 조금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 또 카운트 또 들어갔습니다. 몬스터 선수가 지금 카운터가 조금 더 정확하네요. 오, 또 카운터. 지금 몬스터가 기세에서는 고릴라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오, 또 카운터 또 들어갔습니다. 고릴라 대 몬스터. 네. 고릴라의 자존심이냐, 몬스터의 자존심이냐. 오, 몬스터에서 또 카운터를 또 집어넣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봤으면 기술적인 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고릴라가 원래 기술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타이밍을 너무 잘 재고 있어요. 지금 몬스터에서 뒷손 카운터가 많이 꽂히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라운드. 2라운드죠. 처음 몬스터 네. 하승우 성지복싱 노희찬. 오, 시작하자마자 토폼을 보여주네요. 링에선 자비가 없습니다. 네. 링은 공평하고 평등하거든요. 내가 주먹 내는 만큼 경기 결과가 바뀌고. 오, 카운트가 또 들어왔습니다. 복싱은 정직한 운동이죠. 네. 지금 운동한 만큼 네. 결과가 나옵니다. 몬스터 선수 완전 마구잡이로 들어갔는데요. 네. 아, 지금 터프함이 테크닉을 지금 조금씩 짓누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좀비 복싱이네요. 네.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앞섰던 청코너의 테크닉을 지금 기세로 지금 찍어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먹이 더 나가야죠. 아이고, 저렇게 빼주면 안 되죠. 뒤 잡았으면 누나 붙여야죠. 끝까지 했어야죠. 네. 기회를 놓쳤습니다, 몬스터 선수. 체력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운동을 좀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육체가 정신력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네요. 네, 그래도 근데 경기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링 위에서 저런 투지를 보여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은 저희가 쉽게 하지만 두 선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링에 올라가는 자체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렇지. 네. 수고 많았습니다. 누가 이겼던? 아, 두 분 다 멋진 경기. 아, 감사드립니다. 아, 하승우 이겼네요. 그렇죠. 저렇게 상대편 간장님께.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가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의를 중요시하자. 발언도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의를 가르쳐놓고 운동을 가르쳐야 된다. 복싱은 예의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예, 예.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58번째 경기. 59번째 경기. 59. 성지복싱 노희찬 구미고릴라 추보승. 59번째 경기. 성지복싱 60번째 경기. 주도복싱 이민수 팀 JT 우동현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60번째 경기. 주도복싱의 이민수 선수 팀 JT 복싱의 우동현 선수입니다. 67kg 계약 체중이네요. 와, 파이팅이 넘치네요. 예. 성지 복싱이 이렇게 보입니다. 팀 주도 복싱. 아, 주도 복싱인데 성지 복싱. 거의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는데, 오! 성지 복싱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지금 홈코너에서 지금 정타를 한번 집어넣었죠. 네. 주건이 박건이 했습니다. 주건이 박건이. 네. 마찬가지로 2라운드에서 승부가 날 네, 비슷하게. 오늘 경기 양상이 대부분 비슷해요. 1라운드에서는 그 서로 상대편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다가 조금 앞서다가도 2라운드의 결과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운동량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선체력, 후기술. 아, 성지복싱에서 체구을 하나 맞췄습니다. 치면서 사이드로 딱 오, 저 스텝 보셨습니까? 예, 아이 스텝을 또 보여주네요. 어, 성지복싱. 어, 체크 반대 맞진 예. 않네요. 어, 라이트 훅이 또 하나 걸렸습니다. 어, 링을 좀 넓게 쓰네요. 링크 예. 쪽인데. 주도 복싱이 터프합니다. 딱 가운데를 선점하면서 야금야금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처럼. 예. 주도 복싱은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처럼. 주도 성지 복싱은 링을 넓게 쓰면서 노련하게.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네요. 4개까지 그렇지. 그렇지. 쭉 뻗어. 오른손 쭉 뻗어라. 계속. 와, 주도 복싱이 터프합니다. 성지 복싱이 테크니컬하게 경기를 하고 있고. 1라운드인데도 주먹은 느려졌는데 발은 생생하다. 오, 역시 엘리트 출신의 관장님 체육관답게. 아, 발이 좋네요. 예, 발이 좋습니다. 아, 이번 경기도 궁금한데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 링을 넓게 노련하게 사용한 성지복싱입니다. 가운데를 선전하면서 야금야금 먹고 아~ 테크니컬한 모습이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출전자 선정화 나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늘든 구름이 좋아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노력을 김태영, 백한결, 의회전 경기 진행합니다. 감정을 했는지 구름이 햇빛을 네. 좀 가려줬어요. 자, 피부가 백옥 같은데 지금 새까맣게 떠났습니다. 저도요. 가이안 복싱 대 우리 동네 복싱짐. 들어갔어요. 앉으면서 네. 일어서면서 훅을 쳤는데 제대로 들어갔네요. 우리 동네 복싱진 관장님께서는 앉았다가 일어서는 라이트 훅을 많이 주문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카이안 복싱 같은 경우는 스텝을 살려서 정확하게 또 꽂아놓는 걸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와, 우리 동네 복싱진에서 주먹이 한 8개를 순식간에 뻗어냈습니다. 근데 청코노가 전혀 당황을 안 해요. 네. 발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안 박빙이네요. 예. 카이안 박빙. 아웃복싱도 잘하네. 파이팅도 잘하네. 예, 저도 놀랐어요. 네. 60번째 경기 주도복싱 이민수, 팀 JT 우동현.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카이안 복싱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붙으면 붙는 대로 다 상대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 우리 동네 복싱님은 난타전 여러 개를 쳐라 내가 더 정확한 걸 하나 꽂아서 쓰러뜨리겠다 이런 느낌. 밀고 들어간 스타일. 네. 테이크가 그 스타일. 네. 어, 신발끈. 신발끈. 네.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와, 지금 어떻게 될지 경기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파워. 어, 배에 들어갔어요. 네. 파워는 우리 동네 복싱팀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예, 청코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링이 좁으니까 예. 스텝을 살릴 수가 없죠. 네. 지금 우리 동네 복싱이 홍콩에서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힘을 조금 더 빼고 주먹을 조금 더 짧게 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콩어가 만만치 않거든요. 언제 쑥 들어와서 카운터를 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세를 잡아야 됩니다. 어, 스텝으로 빠지고 네. 어, 스텝이 상당히 좋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매합니다. 홈코너가 조금 더 보입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에 좀. 네. 테크닉은 확실히 하이안이 좀 앞선데. 예. 홈코너가 앞섰는데. 기세나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홈코너가 좀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아, 와. 역시 홈코너가 이제 앞섭니다. 아, 역시. 축하드립니다. 기술도 중요한데. 네. 화이팅! 유현이 화이팅! 자, 화이팅! 어, 팀 JT 선수가 지금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 우동희 선수. 장대가 누구든 나와라. 그렇죠. 링이 올라가면 저런 약간 야수성 있어야죠. 야수성과 약간 거만한 여유. 주도복싱 하준우 팀 JT 우동현 60번째 경기. 아우, 경기 기대되는데요. 형 화이팅! 화이팅! 주도복싱 선수는 언제든지 돌진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땡 하자마자 네, 과연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경기 시켜달라.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급발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어? 하지만은 거리를 재고 있네요. 예. 사우스포네요. 어, 네. 사우스포네요. 사우스포요. 와, 뭔가요? 이런 경기. 뭐 방금 뭔가요? 서로 바디를 치는. 네. 주거니 받거니 목은 서로 엉켜 안으면서 입에 가서냐 내내 가서냐 이걸 가리는. 와, 짧은 펀치들 왔다 갔다 합니다. 오, 또 잡았다. 이 메가세냐, 내 메가세냐. 와. 아우, 김재희 선수가 카운터를 하나 뽑았는데. 오, 또 잡혔습니다. 이 메가세냐, 내 메가세냐. 서로 목을 엉켜 잡으면서 배에 단단함을 가시하는 약간 그런. 와. 오케이, 좋아요. 다운인 것 같죠? 아닙니다. 64번째 아, 경기 명장판 네. 김시연, 창원몬스터 김동욱 서로 난타전을 벌렸는데 팀 JT 선수가 몇 개 카운터를 더 뽑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2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지켜봐야죠. 또 네 배가 세냐 네 배가 세냐 또 보여줄까요? 서로 목을 엉켜 잡으면서 재밌네요. 네. 금강, 그 누가 더 금강무게인지 그거를 가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치고 들어가야지. 오, 배를 꺼내네. 오, 또 목 잡았습니다.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자, 여기서 누가 카운터 싸움. 예, 카운터 싸움. 아, 지금 주도 복싱에서 카운터를 뽑아놓거든요. 카운터 싸움에서. 이거 갔어요. 아, 네 배 갔어요. 네 배 갔어요. 네 배 갔어요. 네 배 갔어요. 지금은 이제 2배가 세냐 4배가 세냐 보다 앞면에 더 카운터를 잘 뽑아내는 거에 따라서 심판에게 어필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둘 다 배가 단단해서 어필이 안 돼요. 배만 내려가지. 아, 난전인데요. 누가 더 정확하게 치느냐. 네. 오, 또 2배가 세냐 4배가 더 세냐. 중쳤습니다. 중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와, 오늘 다양한 경기 보네요. 네. 네 배가 세냐, 네 배가 세냐. 네, 초난타전도 보고, 스텝을 살리는 알리 스텝을 쓰면서 거리 싸움 하는 것도 보고, 네 배가 세냐, 네 배가 세냐. 모가지를 움켜 잡으면서 배만 때리는 경기도 보고. 와, 경기가 너무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은데요. 네. 팀 JT 선수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팀 JT 복싱 선수가 배가 쎘네요. 네. 64번째 경기 명장탑 김시연, 창원몬스터 김동욱 링 위로 올라갑니다. 60번째 경기 출전자 선정받아 가세요.
64번째 경기 명장 탑복싱 김시원 선수, 창원 몬스터 복싱 65번째 경기 고비복싱 조하준 시합 시작하겠습니다. 반송정정구 김정민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이치는 홍코너 명장 탑복싱 쪽에서 눈빛이 좀 더 매섭고 날카롭고 네. 창원 몬스터 복싱 선수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몬스터 복싱 때 김정우 선수는 최민규 선수 닉네임이 대가리 아닙니까? 대가리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대가리의 면모를 보여줄지 아니면 저 날카로운 눈빛에 기세가 꺾일지 기대가 되네요. 와 잘합니다. 능력 선수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근데 대가리 선수 지금 스텝을 활용해서 잘 맞지는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오와 카운터가 상당히 빠른데요. 김동욱 선수. 동욱아 지지 마. 들어가. 거리를 살리면서 와 카운터가 이번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미안해 저 미안해. 김동욱 선수 왁왁을 외치면서 카운터를 날카롭게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카운트 맞췄고요. 네. 와 훅을 치면서 또 사각으로 돌리고. 근데 상대 선수가 홍코너 선수가 기본기가 너무 탄탄한 것 같아요. 해운대 복싱 정동호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네 말씀드린 순간 1라운드가 끝났고 기본기가 탄탄한 명장 탑 선수냐? 왁왁 거리면서 카운터를 날카롭게 꼽아넣는 김동욱 선수냐. 2라운드에 승패가 결정이 날 것 같네요. 하양 복싱 최민규 선수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좀 와주세요. 창원 몬스터 손정환 관장님은 지금 세컨을 보기 위해서 잠시 지금 세컨 속으로 이동하셨습니다. 68번째 경기 국제복싱 서유준. 국제복싱 서유준 아세아 윤한웅. 아세아 윤한웅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순간 지금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우와 지금 청포노 김동욱 선수가 좀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제 홍코너 선수 전혀 당황을 안 합니다. 이건 난타지연이죠. 너무 왁왁 거리니까 싫어하는 게 경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아세아 복싱 윤한웅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승패가 청코너 쪽으로 기우니까 홍코너 선수가 조금 더 바닥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 쳐야 되겠죠. 올려주고 다시 들어가. 청코너 선수 김동욱 선수 경기는 잘했는데 왁왁 거리다가 심판님에게 지적을 받았죠. 잘했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홍코너 선수도 전혀 기죽지 않고 멋지게 경기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했던 홍코너냐 왁왁 거리면서 카운터를 꼽았던 청코너냐. 네, 청코너가 이겼네요. 청코너. 예. 출전자 링 아래에서 상정받아 갑니다. 네. 홍코너 정말 잘했습니다. 65번째 경기 오비복싱 조하준 반송장정구 김정민 네. 링 위로 올라갑니다. 상대편 관장에게 인사도 하고 심판들께도 인사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내려갔습니다. 66번 경기 없습니다. 67번 경기 없습니다. 68번 경기 국제복싱 서유준 아세아 윤한웅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68번째 경기 68번 경기 종료 후 식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5번째 경기 오비 복싱의 조하준 선수 청코너 방송 장정 복싱의 정우 반영하세요. 80kg 시합입니다. 오비 복싱 선수가 지금 딱 보고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코너 쪽에서 살짝 당황한 기색이 보이고요. 직선 공격이 너무 좋은데요. 위아래 잘 치시네요. 그런데 펀치를 그냥 날리지 않습니까? 딱 보고 치고 있습니다. 다시 빠디. 그렇지. 다시 해봐. 하주라 잽 대봐. 잽을 내라. 잽을 맞아봐. 우와 대왕이 들어왔어요. 다시. 이게 2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그렇지. 장정구 복싱 선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격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하주라. 네. 약간 공이 살린 68번째 경기 국제복싱 서유준 아세아 윤관웅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68번째 경기 이후에 점심시간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통적으로 도시락 받아가시면 됩니다. 언제 역전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온다. 지금 나올 때 완전 찍어요. 나이스. 그렇지. 아. 오비 복싱 선수가 주먹이 너무 정확합니다. 네. 저 선수는 곧 프로 무대에서 볼 것 같네요. 네. 네. 장정구 복싱 선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네. 장정구 복싱 선수가 못한 게 아닙니다. 네. 상대가 지금 너무 잘했어요. 출전자 네. 경기 종료.